프리바이오틱스에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거든요. 근데 이 프락토올리고당은요, 올리고당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 체내에서 분해 효소가 없어요. 그래서 들어와도 소화와 흡수가 되지 않고 강한 산성도 또 이겨내. 네. 그러면서 쭉 가가지고 장까지 가는 거지. 와.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. 실제로 성인 20명에게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단 4일 만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,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로 15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그만큼 장 속에 유익균 늘린 데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아까 비료 얘기 나왔잖아요. 두 번째 연관 검색어에 있었죠. 이해가 확 갑니다. 유익균이 폭풍 성장할 수 있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비료를 넣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료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었나 봐요. 보통 장을 우리가 좀 섭취한 음식물이 찌꺼기가 돼가지고 배출되는 좀 하수구, 뭐 노폐물 집합소 이렇게만 생각하신 분인데 틀렸습니다. 절대로 우리 장은요 정말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. 네.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인 메치니코프가. 메치니코프 아세요? 수명 연장했고. 바로 그분. 그분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. 맞아요.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. 무슨 말이에요? 인간의 무병장수는 대장, 소장, 구 밑에 달려있다. 그만큼, 장이 되게 중요하네. 그만큼 장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자, 그 이유는 장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과 싸우는 몸속의 최대의 면역기관이거든요. 우리 몸의 전체의 면역세포가 80%가 몰려있어요.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 세균도 막고 각종 질병도 다 막아주는 면역 역할이 바로 이 장에서 합니다. 따라서 장이 무너지면은 면역이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금방 죽는 거죠. 장 건강이 신체 건강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장이 장수의 비결이었네요. 그렇죠. 맞아요.